정말 많이 오네. 빗방울 떨어지는 크기 안 봐봐요. 언제든지 차박을 할 수 있도록요. 보이시죠? 장난이 아니에요. 뭐 주먹만한 게 떨어지는 거지. 야, 저기 정말 많이 오네요. 비 가시거리가 뭐 와. 오늘도 2박 3일간에 차박을 지금 떠나고 있고요. 저 2박 3일간에 차박은 이렇게 차에 텐트를 넣는 겁니다. 사람이 잘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혼자서 이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박 텐트를 늘 만들어 놓고 다닙니다. 그래. 차량 운행할 때는 이렇게 뒤로 이제 늘 차 텐트를 쳐놓고 다닙니다. 언제든지 차박을 할 수 있도록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문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구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가 보실보실 내리네. 현재 고속도로에서 빗길에 자율주행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관계로 가시거리가 좋지 않네요. 계속해서 자율주행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경하고 김천으로 빠져나오면서는 비가 많이 왔는데 이곳 대구 구미 쪽으로 오니까 이제 조금 비가 찾아들었어요. 빗방울은 떨어지긴 한데 조금 덜합니다. 이제 칠곡 휴게소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비가 거의 뭐 없네요. 비가 엄청 왔었는데 이제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래도 비 많이 오죠. 밤에 운전하면서 또 비까지 오면서 운전이 점점 더 힘들어지네요. 빗소리가 좋기는 한데 너무 위험해요. 속도를 일단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저는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자동차한테 다 맡기진 않아요. 다만 브레이크만 밟지를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저 오늘 이틀째 차박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소리 들리죠? 비 엄청나게 옵니다. 여기 물 흘러내리는 거 보이죠? 바깥에서. 리어그라스에서 흘러내리는 겁니다. 물 흘러내려. 자, 비가 정말 지긋지긋하게 옵니다. 뭐 차 안에 자는 거니까 뭐 별 문제는 없는데 정말 많이 오네요. 비 차들이 쌩쌩 다니는데 이 차박하기 좋은 거는 뭐 가다가 아무 데나 잘 수 있어가지고 참 좋아요. 비 엄청나게 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장난 아닙니다. 정말 많이 오네. 이 빗
방울 떨어지는 거기 안 봐봐요. 무슨 큰 우악이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이시죠? 장난이 아니에요. 뭐 주먹만한 게 떨어지는 것 같아. 자, 저기 너릅제 터널이라고. 와, 장난 아닙니다. 엄청나네요. 차선이 안 보여. 가시거리가 뭐, 와. 방금 전에 봤죠?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여기. 옆에 차가 물을 치면은, 와, 제 차가 치는 것도 마찬가지. 비 오는 날 과연 가시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평상시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가시거리가. 와이퍼가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있지만은 엄청난 비의 양으로 인해 가지고 가시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나마 아직까지 해가 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이 밤이면은 거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나무 사이로 지나가니까 다행히 비가 조금 작고 있어요. 아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가 보이질 않아. 그나마 앞에 차량이 비상 깜빡이 켜주니까 같이 켭니다만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나마 차량이 있다는 거에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날은 가능하면은 사실은 운전 안 하는 게 좋겠지만은 그래도 움직여야 할 때는 어쩔 수가 없겠죠. 하늘 그렇게 시커멓지도 않은데 그래 지금. 와,